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도 적용된 은혜임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나를 은혜와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소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을 찬양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주님의 의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 절망한 이들이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소서. 특히 북한의 성도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전 세계의 테러와 분쟁, 무력 충돌이 그치고 선교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소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과 백신 지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김정웅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져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각계각층의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악한 법의 실상과 해악이 국민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함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마다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과정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